확실히 해둘게 my name is 1, 2 웬만하면 입 잘한 여는 성격 나라는 놈들은 다 알고 물론 나도 알아만 누군가 말할 거란 걸 주특법 용신 오즈 랩 아님 대세 편승한 쇼미더머니 this don't give a shit 덜떨어진 새끼들한텐 그냥 그러려니가 답 believe or not hiphop 내가 사랑하는 것들 중 꽤나 큰 거 이 노래 대한 근거 내 말은 느낄 사람과 지켜 나에 대한 믿음 또 누군가 말한 넌 더 해보심 너 fuckin' my I'm talking about art so we go show me the money 인정 뭣 아닌 건 아닌 것 이건 애초에 기대치 없는 제작진 탓을 하는 게 아닌 뭐 fuckin' puss 개쫄보가 된 MC들에 대한 처절한 유감 혹 memorial service then what the fuck is wrong with you hip-hop 취준생 인터뷰 시스템 안에 왔으니 rule 따르는 게 맞다니 단체로 씹새끼들어 이게 뭐 어디 취업사이 후기가 아니지 힙합이 언제부터 이랬지 fuck the system make some progress my believing hip-hop 니넨 다 버렸어 그냥 마이크로 구직함 레게머리에 Black fashion, uniform 같아 보여 시발 절대로 artist 아님 다 정신 나갔지 Don't fame 여자에 대한 공통된 태도는 일단은 먹고보자 한식 나 respect했던 래퍼들 저기 꽤나 많네 지금 걔 보면 내 쪽팔림은 둘째 첫째로 왔어 멘붕 혼란 애새끼들은 쿼링 전두화 악법도 법 No you ain't talking about no Socrates 대가리 똥만 찬 건 팬이나 래퍼나 Snoop Doggy Dog the living legend But respect 보낸 것과 Snoop의 말이 옳고 그런 건 전혀 다른 얘기게 그 점에서 잠에선 밤만 멋있었고 서출근 멋있었어 Shout out some respect man 근데 좀 아쉬웠던 것도 사실 난 진짜 저 적어도 한 명은 사이프 중간이건 끝나서건 마이크 잡고 자기 존심 지키면서 쌍욕하고 쇼미더머니 fuck you 먹어가는 놈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뭐 다 일단 모르겠고 뭐 뭐가 되든 일단 듣고 보자는 식이었잖아 인정? 이 태도가 뭐냐면 이 프로그램 떨어지면 뭐 MC 못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? 진짜 존나 멋없었어 쇼미더머니 제작진 말고 이네 나 me